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에 주님의 전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시간에 갇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모읍니다. 성령 하나님 갇혀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리신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토요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맞춥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묵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 앞에 맞춰져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형편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경험을 하였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똑같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서 모아질 때, 우리가 모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 우리가 기적처럼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고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시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가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더우세요? 추우세요? 시원해요? 추워요? 괜찮아요? 네, 이게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온도를 75도로 맞췄는데 혹시 조금 추우시면 한 77도로 올릴까요? 네. 박진 집사님 이거 77도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우리 목사님 밑쪽 거 77도로 좀 맞춰주세요. 사사기는 모두 세 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은 사사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그 배경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과 2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사업을 하는데 정복 사업이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다 내쫓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죽자 사람들은 정복 사업을 벌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1장과 2장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3장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을 이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이스라엘이 갑자기 힘이 생겨서 그 다른 민족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처음으로 나왔던 사사가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죠. 온니엘이 나오고 삼갈이 나오고 그리고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을 못 썼던 에훗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생의 아들 길르앗의 사람 입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사가 나왔지만 맨 마지막으로 나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니까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16장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부터는 이게 사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네, 그것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그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이 아닌 요즘 신문에 나와도 경악할 만한 이야기들이 사사기 17장부터 나오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악한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아니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배경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이 사사기 17장이고, 이 사사기 17장은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단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을 저버리고 그들이 움직이게 됐는지, 그리고 결국은 그 민족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열어주는 배경과 같은 것이 사사기 17장입니다. 그 서막을 날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꿈꿨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소박한 자유. 자유라는 것은 뭐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가졌던 자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주지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분들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정한 곳에서 이 사람들은 살아야만 했었어요. 이런 자유마저도 이분들에겐 없었어요. 우리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냥 소박하게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 고기 먹을까? 결정할 수 있으면 좀 더 자유가 넓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 와서 처음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금도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때 목요일 날 되면 맥도날드에서 그 치킨 너겟을 4개에 1달러씩 팔았어요. 목요일마다 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얘기들을 할 때, 뭐 이때는 유학생들이 많았으니까 목요일 날 치킨 너겟 10달러치 사서 우리 파티하자. 근데 어쩔 때는 목요일 날 그거 할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고민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자유, 경제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좀 편해질 수 있는 자유, 아파트에 살면 2층에서 애들이 뛰는데 밑에서 막 컴플레인하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살 수 있을까,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자유. 참 자유라는 건 좋은 것이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누리게 될 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좀 가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왕이 다스리는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 통제가 얼마나 힘든 줄을 알아서, 그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왕정을 꿈꾸지를 않았어요.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또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어느 지도자 누구도 왕이 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왕을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만 살면 굳이 왕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릴 때가 가장 안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가장 안전한 자유, 왕이 없어도 되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 울타리를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울타리를 벗어난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타락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지파는 어마어마하게 큰 지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알려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좋은 쪽으로도 알려지지만 나쁜 쪽으로도 알려질 수 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나쁜 쪽으로 알려지게 된 분입니다. 우리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알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지, 인자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이게 미가에 나오는 말씀인데, 미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미가야,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참 멋진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등장한 건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엄마의 돈을 훔쳤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돈을 훔쳤어요. 은 1,100개를 훔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은 1,100개는 얼마냐고 말씀드렸냐면 대략 70만 불이에요. 70만 불. 아, 그 은 1,100개를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죠? 삼손을 꼬셨던 들릴라에게 한 부족당 1,100개니까 실제로는 5,500개. 그래서 은 1,100개라고 나와서 이 엄마가 들릴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가의 엄마는 보통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돈이 좀 더 쓰고 싶었는지 엄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를 절대적으로 공경하며 따라야 됐던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돈을 훔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오늘날 흔한 얘기,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세계는 차라리 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도대로 가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 법대로 다스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움직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마가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돈 없어진 걸 알고는 그냥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돈 훔쳐간 그놈 다리 부러지게 해주세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냥 죽여버려 주세요. 막 저주를 퍼뒀는데 그 옛날 그 시대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사방이 그래도 종교적인 개념으로 온 나라가 휩싸여져서 곳곳마다 신상이 세워져 있던 그때에 신 앞에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였어요. 이 아들 미가가 엄마 돈 훔친 사람에게 엄마가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얘기를 듣자 무서움이 온 거예요. 어? 저 저주가 진짜 나한테 임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고는 엄마에게 찾아가서 이실직고 합니다. 엄마, 그 돈 없어진 게 아니고 내가 잠깐 빌렸다가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엄마의 돈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절이에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아들이 가져간 줄 모르고 어마어마한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정말로 아들에게 임하면 어떡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재빨리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엄마의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저주가 그 아들에게 진짜로 내려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거 좀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은 1,100이 없어졌다가 돌을 찾았는데 그 은에 대해서 이 엄마가 뭐라고 저주를 했냐면 하나님 이 은 가져간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니까 저주해 주세요.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찾았어요. 이 엄마가 생각할 때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풀지 않으면
아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거룩히 드리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이걸 갖고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미가가 아니 엄마 1100개를 왜 뭐하러 다 신상을 만드세요? 200개와 만들고 900개는 이제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거를 헌금 다 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데 자기 생각대로 두려울 때는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금방금방 바꾸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나?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고 그 신상을 자기 집에다가 갖다 놓고 신당을 만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생각이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시선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 받을까 봐 두렵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 신상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고는 신상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밑에 두면 이 신상에게 절하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가는 저주를 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저주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무엇입니까? 신상을 만들었으니 신당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저주가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미가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리고 드라밈은 점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신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아예 세우게 됩니다. 이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실한 집안에서 부모님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집안의 목사 만드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다 뭐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고 음으로 만든 번쩍번쩍거리는 것이 있고 거기 에봇도 있고 점치는 드라빙도 있고 거기 제사장도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집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 사실 이 일을 시작한 것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였어요. 그가 얻은 금을 가지고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때는 사사가 그랬지만 이제는 한 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질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는데 그 왕을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세운 각 가나안 땅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움직였던 지파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각 지파로 가서 섬기면 각 지파에서 받은 소산을 가지고 레위 지파를 섬기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그들이 내는 헌금, 그들이 내는 소산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펼쳐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자기 집에 레위 지파가 아닌 자기 아들을 가지고 제사장을 삼는 시대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레위 지파가 굶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일하던 곳에서 돈을 벌러 움직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7절이에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레위 지파를 유다 지파를 섬기도록 레위인이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다른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굶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유다 지파 안에서 이 사람이 다 레위인 줄 아는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어디 가서 노동을 하기도 어렵고 어디 가서 종살이 하기도 어렵고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자 이 레위 지파 청년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딴 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제 사사기에 나왔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사람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아주 큰 집이 있는데 그 미가 집에 들려서 내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고 집에 들어간 거죠. 근데 미가가 이제 한 거렁뱅이 같은 그 나그네가 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당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 섬기는 게 전통이니까 이렇게 섬기는데 이 젊은 친구가 말하는데 말투가 점잖아요. 그럼 말투가 왠지 종교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미가 어르신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가가 묻는 거죠. 말투를 보니 이 지역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는 사람이요? 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러자 이 레위인이 얘기하는 거죠. 저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인데 거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도 안 섬기고 다 저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쪽으로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가가 이 레위인의 손을 꽉 잡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이 미가가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놈이 기도를 할 줄 아나 설교를 할 줄 아나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그 산당을 차려놓긴 했는데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세워놓고 나 우리 집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그래도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주시면 내가 먹을 거 다 충분히 드리고 먹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는 전체 한 지파들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움직여졌는데 레위 지파 한 사람이 레위 지파가 아닌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날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가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가가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어쨌든 신당 만들고 그러다가 아들이 형편 없으니까 하나님 좋은 제사장 보내주세요 할 때 그 레위인이 온 게 하나님의 기도에 분명한 응답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하나님 여기서는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뭐 레위인이 기도하면서 가다가 미가의 집을 만나서 미가의 제사장이 된 게 이 제사장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형편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기도의 응답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기도한다며 얘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미가의 집안에 복비로 주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하니라.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당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더니만 복이 별로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제대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믿음의 도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벌릴 때 내 생각 많은 것들이 있죠.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좀 우리의 생각을 좀 이렇게 드려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한 기도표가 나왔는데 보는데 그냥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것은 가나안교회 오기 전에 오렌지연합교회에서 만들었던 기도표인데 릴레이 금식표인데 교회 이전을 위한 금식 기도표였습니다. 2005년부터 교회를 옮기려고 움직이다가 2007년도 7월에 17가 길에 있는 어느 교회 주차장에 거기를 보고 너무 이쁜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그때 저희 꿈이 그 정도였어요.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장로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그때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보는 것을 이렇게 내려놨어요. 2007년 7월의 일이에요. 너무 놀랍게도 그때 교회가 뭐 한 요만한 교회예요. 요만한. 근데 거기 진짜 나중에 되면 100명 정도가 들어가면 자리가 없어요. 복닥복닥할 텐데. 2007년 7월에 내렸는데 2008년부터 뭐 젊은이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고 계속 애들을 낳고. 그 2009년 되니까 120명 정도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2010년 1월 시작하면서 그때 온 교인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알아보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릴레이 금식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근데 기간을 둔 금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2007년도에 그 일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참 큰일 날 이 2009년도에 있었는데 제가 아르헨티나 선교 가기 일주일 전에 심장마비가 두 번 와서 제가 갑자기 병원 입원하고 그리고 스텐트라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 거의 잠자지 않았어요. 그때 진짜 하루에 다섯 개씩 밥 먹고 그때 진짜 엄청나게 뛸더라. 그러다가 죽는 거였어요. 2010년에 1월부터 릴레이 금식을 하는데 작년에 가지 못했던 아르헨티나 선교를 2010월 이제 그 선교를 가겠다고 8월에 얘기할 때 이 가나안 교회
집사님 한 분과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저희는 교회를 찾고 있었고, 그때 저희가 얼마나 멋졌냐면, 아예 그냥 이 건물 자체가 대학교 옆에 있으니까 그냥 대학교에다 줘버리자. 우리가 하나님께 큰 거 달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큰 거 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동계산 하지 말자, 뭐 이런 때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그 건물 팔면 나오는 돈이 뭐 60만 불인가 70만 불인가 얘기되어질 때, 그러면 우리 한 달에 만 불짜리 교회를 빌립시다. 그리고 5년 동안 그냥 렌트비는 생각 안 하고 이 돈은 아예 그냥 렌트비로만 쓰는 걸로 생각한 다음에, 그래도 5년 동안 만약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그때 문 닫자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교인이 몇 명이냐면 100명일 때 그랬어요. 100명일 때. 그때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냥 결정하면 바로바로 움직일 때였어요. 근데 교회를 알아본 게 아니고 그냥 그때 기도를 할 때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목사가 없어서 교회를 찾는, 아, 목사를 찾는데, 우리는 건물을 찾는데, 그리고 나서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그런 거는 아예 상상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합쳐서 잘 되는 이야기를 미국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아예 얘기를 듣는데도 별로 이렇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 갔다 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르헨티나 선교를 갔어요. 그때는 뭐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어요.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 10월 달에 PCUSA의 그 노예 관계자들이 와서, 미국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PCUSA가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설명회를 했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처음으로 두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으로 이제 연합 예배를, 추수감사절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가 합쳐지려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되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12월 달에 중간에 혼자 와서 여기 있는 어른들하고 얘기하면서, 아 이렇게 복잡하면 그냥 생각을 해보자, 그러고 그냥 내려놓겠다 그러고 제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선 1월 1일부터 여기 와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합쳐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확하게는 함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45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얼굴을 본 다음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 교단에 두 교회가 들어가는데 저는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PCUSA의 멤버십을 갖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전 나중에 알았어요. 돌아보면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0년도 1월 1일에 교회 보러 다니지 않고 그때 릴레이 금식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두 교회가 합쳐졌어요.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조그만 교회는 뭐 주차장, 주차할 수 있는 게 뭐 일곱 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결정하는 일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뭐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교회 손님들이 왔다가는 그 스티커가 붙는 거예요. 주차 위반 딱지가 붙으면. 그래서 주차장 달라고 기도하고, 학교 찾아가고, 시 찾아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태반이었어요. 요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나가야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고 내가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기 안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계속 중심으로 움직이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시선을 주님 앞으로 바꾸게 될 때 주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나아갈 때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손길에 우리의 손길이 가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손을 맞추며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나라가, 목회자들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사사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사가 들어서서 그 나라가 좋아졌다가 망가지는데요, 불과 20년이 안 걸립니다. 지금 미국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얘기, 그 얘기 속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빨리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 나라의 정직함이 흘러가고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교회들이 정신 차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외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정확히 있으면 이 땅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위정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대통령, 하나님 아버지, 주지사들, 그리고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우리 가나안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우리 찬양팀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 내일 특송은 남가주 사랑의 지휘자 이영진 목사님 오셔서 특송하시는데, 이영진 목사님, 그리고 설교하는 저, 우리 에스타 전사님, 제시카 전사님, 강일영 사모님, 우리 산토스 목사님,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그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일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주의 전을 덮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저를, 우리 산토스 목사님을, 에스타 전사님을, 제시카 전사님을, 강일영 선모님을, 우리 박진 집사님, 우리 권희정 집사님, 우리 김희준, 우리 김성봉, 우리 김현진, 최영진, 우리 김강수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찬양이 교인들과 연합하여 움직여 하나님께 우리들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예배 가운데 김강수 장로님 기도 가운데 갇혀 주셨길 기도드립니다.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갇혀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갇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나고 애찬을 나눌 때 갇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덮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려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같이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같이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목회자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 하나님 아버지, 저 모든 산호성과 있는 것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가차여 주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이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거기에 머물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손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심장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